여러분의 휴식은 어떤 모습인가요? 자연 속에서의 휴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숲속에서 여가를 보내는 국민들이 많아지면서 한국은 국민들이 숲에서 지내는 시간을 더욱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산림복지시설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크게 6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 산림복지시설. 첫 번째, 자연이 주는 휴식과 산림문화를 누릴 수 있는 자연휴양림으로 가보실까요? 울창한 숲,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 숲길 산책로가 생각난다면 도심과 가까운 자연휴양림을 찾아보세요. 자연휴양림은 숙박시설을 비롯하여 각종 편의시설과 휴양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숲 해설과 같은 다양한 산림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가족 단위의 이용객이 이용하기 좋습니다. 두 번째로, 산림욕장은 바람이 잘 통할 수 있도록 하천과 연결된 침엽수림에 조성하여 누구나 산림욕을 쉽게 즐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산림복지시설은 숲길, 둘레길입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감상하면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는 이곳에서 지역의 역사를 배우고 문화와 자연을 누리며 여행의 즐거움과 휴식을 동시에 만끽해보세요. 모험과 스릴을 원하신다면 산림 레포츠 시설을 이용해보세요. 산림 레포츠 시설에서는 사방이 숲으로 둘러싸인 산 속에서 암벽 등반, 산악 자전거 등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숲의 다양한 환경 요소와 다양한 동식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휴식과 회복을 취할 수 있는 치유의 숲. 치유의 숲에서는 다양한 산림 치유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의 첫 단계인 숲 태교 프로그램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인 곳입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산림에 대한 가치관을 전문가를 통해 배우고 직접 체험하는 곳. 여기는 산림교육센터입니다. 유아숲체험원은 유아를 위한 산림교육시설로 자연에 대한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숲속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곳에서 아이들은 자연과 가까워지며 지성, 감성, 의지를 모두 갖춘 전인적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림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림복지단지는 숲이 주는 이로움을 체감할 수 있도록 산림 내에 위치해야 하며 주변의 자연경관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잘 조화될 수 있게 조성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산림복지단지에서 산림치유, 산림교육, 산림문화를 아우르는 다양한 유형의 산림복지 서비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약 92%는 전체 국토면적의 17%에 해당하는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과 사무실, 빌딩 등 생활권 주변에 조성되는 도시숲은 여름 한낮의 기온은 낮추고 습도를 조절하는 등 친환경적인 기후조절의 역할을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연과 함께 영원히 상생하는 곳, 수목장림입니다. 수목장림은 화장한 유골을 수목 주변에 묻어 장사할 수 있도록 지정된 산림복지시설로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여 우리의 후손에게 아름다운 숲을 물려주고 자연에서 태어난 우리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다양한 산림복지시설을 조성하고 운영하며 전문성을 쌓아온 대한민국.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FAO와 함께 숲이 주는 혜택을 전 세계인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산림복지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